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맘먹으면 고민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로 시작할까? 채널명은 뭘로 할까? 카메라를 사야 할까? 마이크를 사야 할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면 내 컨텐츠의 질을 올릴까라는 고민에 다다르게 됩니다. 질을 올리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또 우리 모두 가지고 있지만 사람마다 각기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기본 보이스 색깔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전략적으로 다듬는 건 가능합니다. 소리가 컨텐츠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최고의 소리는 당신의 목소리이다. 트렌디한 음악, 적절한 효과음, 분위기에 어울리는 배경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순 없지만 가장 중요한 소리는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내 목소리는 허스키해서, 내 목소리는 너무 얇아서, 이런 걱정은 할 순 있지만 당신이 가진 그 목소리가 최고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고유한 소리입니다. 비슷한 소리는 존재할 수 있지만 동일한 소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구강 구조, 성대, 보이스 컬러, 발성 등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소리가 나옵니다. 바꾸려고 한다 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따라한다고 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고유 영역이 바로 목소리입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와도 친구의 목소리는 단번에 알아챕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어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음성을 듣는 순간 머리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려지게 됩니다. 목소리는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확실한 시그니처입니다. 당신이 거울 보는 시간의 10분의 1만 목소리에 투자하세요. 모든 소리에는 장점이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건 내 소리의 장점을 찾아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둘, 당신의 목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아마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본인의 목소리를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스마트폰의 녹음이나 촬영 기능으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아마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할 것입니다. 평소 내가 말하는 소리가 이래? 조금은 놀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일단 내 목소리를 끊임없이 가능한 자주 들어야 합니다. 자주 듣다 보면 어색함이 사라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장점도 단점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다양한 목소리로 녹음해 보세요. 예를 들어 특별한 감정 없이 책을 읽는 목소리, 친구와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고 들뜬 목소리, 무대에서 발표하는 순간 등 여러 상황의 소리를 녹음해 보세요. 아마 모든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이것 말고 실제로는 더 다양한 상황이 있을 텐데 가능한 많은 상황을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편안한 소리를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다듬어 보세요. 기회가 된다면 주변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목소리와 녹음된 목소리를 둘 다 들려주세요. 좀 더 객관적이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리를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정확한 소리를 알아야만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 끌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라. 모든 노래에는 전주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맥스가 존재하죠. 초반에는 천천히 음을 끌어올리다 뒤쪽에서 메인 멜로디를 들려줍니다. 확실히 강약이 존재하죠. 만약 계속해서 고음만 지르는 노래라면 어떨까요? 아마 몇 초 듣지 못하고 귀를 막게 될지 모릅니다. 소리 역시 똑같습니다.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도 강약의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주는 것이 소리의 맛을 만들어냅니다. 리듬을 주는 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크게 말하는 겁니다. 톤을 올리거나 소리를 키워서 집중력을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약하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당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만의 리듬이 생기면 스피치에 생명력이 생깁니다. 억소리 나는 유튜브 소리의 비밀. 이 책은 MC, 아나운서, 쇼 호스트, 라디오 DJ,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로 활발히 활동 중이고 2018 아시아 왕홍 슈퍼 챌린지 결승에 진출해 세미 위너를 기록하며 아시아를 사로잡을 목소리로 주목받고 있는 김민철 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상위 1%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공식이 궁금하신 분들께 억소리 나는 유튜브 소리의 비밀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느낌 있는 책을 읽어주는 느낌책이었습니다.